안녕하세요. 안신혜입니다. R의 공포가 시장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Recession, 경기 침체라는 단어죠. 하지만 우리는 주식시장에 이상로 전문가님이 있기 때문에 한번 힘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나와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R 발음 상당히 좋았습니다. 와우, 예. 아, 오늘 인사와 동시에 긴급하게 좀 점검해 드릴 게 있어서 알려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넷마블 저희가 유망주로 들이밀어오기도 했죠. 오늘 장중에 5% 급등 나왔고요. 앞으로 한 20에서 30% 수익줄 종목이 아닐까 하는 내심 저의 기대도 한번 담아봅니다.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방시혁 씨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와 관련해서 개인 지분을 매각했다라는 기사가 돌긴 도는데 썰인가요? 실제인가요? 뭐 이 영향으로 급등한 건가요? 네, 뭐 일단은 회사 측에서 공식적인 입장은 그 사실에 대해서 밝힐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정식적인 입장을 정리를 했습니다. 자, 제가 방송 중에 뭐 거기에 대해 지분 매각을 했다라고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수정을 하도록 하겠고, 그러면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실 상장돼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지분 공시를 5일 내에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비상장 업체에 대한 부분은 의무 공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회사 입장만을 봤을 때는 알 수가 없고요. 다만 이런 지분에 대한 이슈적인 부분,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주가는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겠고요. 그러면 넷마블 자체는 이미 2대 주주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염두를 할 필요는 있다는 말로 저도 표현을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넷마블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앞으로도 더 큰 수익률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 이야기로 넘어가서 테마주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과연 우리 전문가들은 테마주 추천을 해서 수익 줬을까요? 더블체크로 확인 도와드리겠습니다. 전문가들이 옥석 가리개에서 추천한 종목들 잘 추천했는지 못 추천했는지 점검 들어가고요. 더블 OK를 통해서 힘도 실어드리고 있습니다. 전일장 추천주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서도 로봇 관련주 들어와 있습니다. 함께 볼게요. 네, 네 개의 종목이 있는데요. 로보스타 RS 오토메이션이죠. 그런데요, 이 단어 한 글자가 운명을 갈랐더라고요. 로보스타랑 로보로보 힘이 너무 좋은데 로보스타는 조금 아쉬운 감도 있고요. 선택 한번 해볼까요? 네, 뭐 일단은 이 로봇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최저임금 관련해서 로봇이라든지 또는 산업 자동화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 종목, 오늘 RS 오토메이션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RS 오토메이션. 다른 로봇 테마주보다는 급등락이 덜한 것 같아요. 테마는 불타오르는 맛에 하는 것 같은데 뭐 그렇게 크게 움직임도 없고. 그런데 네. 왜 이렇게 W증권방송에서 추천을 했을까요? 자, 뭐 사실 우리가 테마라는 것이 급등하는 맛에 그 쪼는 맛에. 그러니까 그 땡기는 맛 있잖아요. 저는 그 느낌을 몰라요. 막 말아 올려가지고 상한가 치고. 저는 이제 우리가 항상 개미 투자자인데 어떻게 합니까? 정직한 투자, 그리고 확실한 투자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신 앵커처럼 즉흥적인 투자는 항상 저렇게 반성을 하셔야 돼요. 자, 이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로봇 산업에 대한 육성에 기대감이 현재 있는 기업이라는 말인데, 자, 뭐 이런 말들이 상당히 어려워요. 이런 말들보다는 한 가지 그림으로 이 회사가 어떤 일을 하는 부분인지 제가 그림을 한번 준비했는데 그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어때요? 우리 사람 팔 같은 요런 부분 보이시죠? 요 끝에 이제 드라이브가 달려있어요. 그래서 요런 상자들이 옆으로 이렇게 지나가면 얘네들이 옆에서 이제 빡빡빡빡빡 이렇게 꼽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완성되는 거죠. 기계가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산업 자동화, 공장 자동화라는 명칭을 씁니다. 그에 따른 일을 하는 곳이 RS 오토메이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결국에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대구를 방문해서 로봇 산업에 대해서 핵심 역할을 대구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분 자체를 밝혔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 자체가 앞으로도 꾸준하게 이슈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를 판단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당연히 될 것 같아요. 근데 네. 당분간은 조금 테마가 식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살짝 있긴 하거든요. 너무 네, 맞습니다. 급하게 올라서.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제가 차트로 분석까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차트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사실 이 종목은 네. 지난 2월 중순에 이미 점검했던 종목입니다. 그때 긍정적인 의견을 실어주셨는데 변화가 없는지도 함께 따져볼게요. 네, 일단은 바닥권역부터 시작해 다시 한번 주가는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1월달 최저임금 관련해서 특집 방송을 말씀드릴 때도 이런 공장 자동화 업체들, 그 로봇 관련주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다음에 꼭 찾아보시고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바닥권역을 다지고 난 다음에 지금 올라왔던 봉들이 보이실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어제도 자, 많은 거래를 지금 일으키면서 상승을 한번 했었는데 자, 이 봉에 대한 부분 자체를 우리가 이익 실현에 대한 물량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매집에 대한 물량으로 볼 것인가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그림을 좀 더 크게 한번 놓고 보면 자, 결국에는 앞에서 매집이 이루어졌던 구간은 바로 요 자리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결국 고가 권역 자체 요 자리에서 지금 돌파가 안 나왔거든요. 자, 그림을 한번 제가 선을 한번 그어 보겠습니다. 요 자리죠. 그러면 위에 16,800을 17,000원 자리에서 이익 실현에 아무도 안 나왔죠. 네. 결국 매집이 이루어져 있는 자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 번 더 8,500원까지 내려왔다는 것은 이 가격대부터 시작을 해서 약 55%에 60%까지 빠졌다는 얘기예요. 과매도 구간에 들어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냥 그 과매도 구간 다 자체를 다지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자, 이 자리를 돌파를 해서 올라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물량 자체만을 봤을 때 매집에 대한 물량으로 봐야지 이것을 차익 실현 물량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자리 자체에서 여기까지는 이 차익 매물을 뱉을 수 있는 변동폭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걸 매집 물량으로 해석을 하고 오히려 이런 입형 자체를 수렴하는 과정이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다시 한 번 더 큰 발산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공장 자동화라든지 아니면 지금 로봇 관련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재료들이 지속적인 테마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의견 일치에 대한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봇 관련주는 메가 트렌드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긍정적인 뷰 실어주셨고요. 더블 오케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전장 추천주들도 함께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곳에서도 역시 로봇 관련 테마주가 들어있더라고요. 다 함께 살펴볼게요. 일단 썬데이 토즈, 네. 메가스터디 교육, 강원랜드 같은 말캉말캉한 종목도 있고요. SN코어, 이거 뭐 스마트화 중심이라면서 추천을 했는데요. 그럼 우리 어떤 종목 한번 적극 들어가 볼까요? 일단 우리가 이런 뭐랄까 로봇 관련 이런 것들을 추천할 수밖에 없던 전문가의 입장도 좀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어제 오른 종목군들이 로봇 관련주밖에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차도 있긴 한데 네, 이 테마주가 맞습니다. 거의 편식을 하니까.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추천이 좀 나는데 결국에는 급등하고 난 다음에 곧장 사는 것은 조금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 부분을 조금 더 기억을 하시고 제가 볼 때는 이 메가 스터디 교육 이 종목부터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이상로 전문가님, 쌤님의 말을 전적으로 믿으셔야 되는데요. 과연 M증권방송 쌤님의 말도 믿어야 되는지 함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1위 사교육업체 메가스터디 교육 들어왔습니다. 올 들어 주가가 60% 이상 상승을 했는데요. 어제 52주 신고가도 기록을 했고요. 지금 들어가기 부담스러운 자리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좋아도. 네. 그렇죠. 저도 사실 상당히 부담스럽다라는 느낌이 좀 왔는데요. 그 제가 이 글을 한 두 번, 세 번 읽어봤던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한번 정독을 다시 한번 더 해봤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단 온라인 시장의 독보적 1위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이 1위에 대해서 수치적인 부분, 그러니까 이 주가를 이만큼 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라는 부분이 더욱더 있는지도 우리가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메가스터디 기업은 신고가를 가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면 그 신고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평가를 받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평가가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를 좀 더 수치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은 교육업에 대해서는 지금 꾸준히 주가적인 부분이 좋았습니다. 뭐 청담 러닝도 그랬었고 메가스터디도 그렇고 메가스터디 교육가 올라오는데 자, 그 중에서 왜 굳이 메가스터디 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에서 여기서 꼭 다시 사봐야 되냐?
그러니까 결국 차트로 봤을 때 우리가 세력적인 부분의 단가를 한번 공략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한번 차트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력들도 네. 교육주 좋아하나요? 조금 안 어울리긴 한 것 같아요. 종목마다 주인은 다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활동하는지에 대한 부분이고요. 자, 일단 메가스터디 교육이 화면에 나오는 이 그림이고요. 그리고 청담러닝.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앞에서 이미 28,500원까지 상당 부분 올랐었죠. 네. 우리 지금 잠깐 쉬었다 다시 가는 부분인데 자 결국에는 이게 메가스터디 교육 같은 경우에도 주봉을 잠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닥 권역 자체가 2016년부터 형성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지금 여기까지 상당 부분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조정폭도 상당히 깊었고 그럼 여기에서 잡아줬던 누군가는 있다라는 얘기고 여기에 대한 거래량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셔야 돼요. 그러면 좀 더 포커스 인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결국에는 지금 주가가 빠질 때 한번 같이 보세요. 액면 분할이 고가 권역에서 이루어졌죠. 제가 액면 분할이 고가 권역에 이루어지면 뭐라고 했습니까? 차익 매물을 뱉어내야 되는데 차익 매물을 뱉을 힘이 없었기 때문에 주가가 빠져버린 거거든요. 이게 보름자기 패턴이 똑같은 거예요. 그럼 지금 주가가 빠졌고 다시 한번 그 자리가 지금 저항이 돼버렸죠. 그러면 자, 이 자리 지금 이 자리 28,000원 자리 자체가 상당한 저항 구간에 그것을 뚫고 올라갈 때 힘이 다시 한번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 차트 안에서만 봤을 때는 여기 밑에 있는 이 거래량들이 어떻게 보면 밑에서 잡아줄 수 있는 세력의 매직 거래량으로 판단하셔야 돼요. 그럼 그 가격대가 얼마냐? 자, 이런 가격대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자리가 한 24,000 정도 되거든요. 자, 24,000원부터 시작을 해서 주가가 오르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자리도 물론 위험하다. 하지만 지금 이미 50%가 또 수익이 나는 상황이에요. 왜 지금 자리 곧장 공략을 하는 것보다는 자, 일봉으로 좀 더 자세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봉 두 개 올라왔는데요. 요 자리 보이시죠, 밑에. 그 자리가 지금 한 35,000, 36,000 되거든요. 요 자리까지 한 번 더 참아보세요. 이게 여기서 추가적으로 강하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35,000, 36,000에 한 번 터치를 해줘야 됩니다. 항상 주가라는 게 받아주고 난 다음에 다시 발산을 놔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36,000원 정도 다시 한번 더 적정 가격대 제시해드리면서 요 가격대까지 내려오면 한번 공략해보자. 오늘은 동상이몽에 대한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가스터디 교육 동상이몽 의견 주셨는데요. 교육주 관련해서 한 종목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할까요? 디지털 대성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디지털 대성 역시 수능 관련한 사업을 하고 있고 이 메가스터디 교육처럼 똑같이 올라온 측면이 있는데 고점 부담감이 있긴 있을 것 같아요. 이 종목 네. 들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 전략 네, 가져갈까요? 마찬가지죠. 이 종목군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바닥권역에서 지금 다시 한번 크게 올라오는데 결국에는 지금 정부 정책이 꾸준히 나오는 얘기가 이제 우리가 예전에는 정시 한 번으로 했어요. 저는 네. 수능 세대였거든요. 저도 수능 세대. 비슷한 나이는 아니잖아요, 근데.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정시가 아닙니다. 정시는 20%에 30%, 나머지는 다 수시라는 거죠. 뭐 학종도 있고, 뭐, 전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이런 입시학원들의 주가가 좋은데요. 정부 정책이 한번 바뀔 때마다 주가도 바뀔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요 기업도 요 자리에 상당히 부담되는 자리다. 그래서 요거보다는 앞서서 메가 스터디 교육이 낫고, 메가 스터디 교육은 36,000원대 가격을 좀 더 집중해보자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대성 종목도 한번 분석해드렸는데요. 또 이것보다는 메가 스터디 교육이 조금 더 낫지 않나? 이런 의견 실어주셨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오전장에서 종목 하나 더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강원랜드, 썬데이 토지 뭐 둘 중에 골라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강원랜드 한번 같이 보시죠. 강원랜드. 알의 공포가 엄습해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강원랜드한테는 오히려 도움적인 측면이 있지 않을까 하는데 왜 경기가 불황이면 로또를 사려는 사람들이 늘어나잖아요. 강원랜드도 네. 좀 한탕을 노리시는 분들이 많이 가면서 주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 들거든요. 그러니까 경기가 부진할 때 오르는 종목군들이 보면 이제 바카라 장세라고 해서 바카라 우리가 장세. 네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또는 콘돔 관련주 이런 종목군들이 많이 오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강원랜드 같은 기업을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일단은 지금 아직까지 그 검찰에 대해서 그 공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도 고려를 하셔야 되고 다만 여기 안에 보시면 배당 성량에 대해서 지금 여기 매력 포인트라고 적어놨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배당이 조금 이슈가 되는 것은 두 번이에요. 중간 배당이 한 6월 달 정도 항상 있고요. 그리고 12월 달에 결산이 배당이 또 있죠. 근데 지금에서 우리가 이 배당 성향을 보면서 강원랜드를 투자를 한다.
그거는 조금 핀트가 좀 어긋났습니다, 사실. 아, 좀 늦은 감이 있다. 그죠? 타이밍이? 아니, 늦어도 한참 늦었고, 빠르다면 너무 빠르죠.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 예? 지금 여름 나갔는데, 지금 패딩 입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 보면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예, 좀 조금, 아프신가? 어, 이런 네. 생각하죠. 그렇죠. 예. 뭐 정확한 표현이신데요. 결국에는 강원랜드 같은 게 마찬가지죠. 지금의 배당을 보면서 이 기업을 접근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는 거고 다만 우리가 조금 보셔야 되는 것은 앞서서 얘기했던 경기가 부진하기 때문에 이 종목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수급적인 부분에서의 뭔가에 대한 유입이 돼줬어야 되거든요. 강원랜드 차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강원랜드를 한번 같이 보시면 요거는 우여곡절이 조금 있는 차트예요. 자,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시면요. 자, 앞에서 지금 보시면 45,900원까지 한번 주가 올랐다가 네. 여기에서 이제 빠졌던 것이 이제 검찰 조사, 압수수색 뭐 그런 얘기 나오면 주가가 한번 크게 빠졌었고 바닥권역에서 보면 급락구 천 양봉 요런 게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시세적인 부분에서의 전환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바닥권역 어느 정도 정해졌다 그죠? 그 자리가 얼마입니까? 한 29,000원에서 30,000원 정도 요 자리가 바닥을 정해진 자리고요. 결국에는 이 장기입형 자리를 한 번만에 못 뚫는다는 것은 뭐예요? 아직까지 업황이 제대로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상당 부분 억누르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고가 권역을 한번 돌파하시는 거 보셔야 돼요. 그러면 아, 차라리 고가 권역을 돌파해야 된다. 네네, 맞습니다. 된다. 돌파를 할지 안 할지 모르잖아요. 아. 그럼 결국에는 이것은 지금의 투자 심리가 그만큼 위축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나만이 살 수 있는 종목은 아니라는 누구나 다 투자 심리 자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고요. 그러면 고가 권역 자체는 이 자리 33,000원대를 돌파하는지 여부를 한번 확인하셔야 되고 그리고 밑으로 빠진다면 그때는 주가가 30,000원대가 다시 한번 내려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면서 요거는 보류, 그 동상이몽에 대한 의견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상이몽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전문가는 35,000원까지 갈 수 있다라고 봤는데 일단 33,000원 고점 뚫어내는지 확인 여부하고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개의 종목 함께 살펴봤습니다. 어제보다는 오늘 주가가 조금 더 나은데요. 끝까지 힘내시면서 이 상승 마감할 수 있길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차려서 내일 또 다시 올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